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 빠스락거리는 소리는 제가 잠바를 벗는 소리고요. 네. 그래서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모바일 게임인데요, 스틱파이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뭘 만들 거냐고요? 바로 돼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드는 거지? 플레이. 아,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건가? 뭐지? 어떻게 만드는 거죠? 피규어! 스틱 피규어! 어, 돼지 만들고 싶은데! 아, 아, 아! 돼지는 못 만드나? 직접 못 그리나요? 커스텀! 없어? 커스텀이 없다고요? 돼지는 못 만드나 봐요. 그럼 이 친구를 돼지처럼 만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돼지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일로 와봐. 돼지는 네 발이죠. 그렇죠. 이렇게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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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다. 돼지 여러분, 돼지예요. 귀랑 코랑 꼬리가 없지만 돼지라고 생각하면 돼지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꿀꿀 꿀꿀 뭔가 좀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총알, 에로, 꼬리. 이거는 꼬리로 간다. 얘가 꼬리예요. 꼬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턱! 돼지 코! 돼지 코 만들어줘야 돼요. 미사일! 아니야, 어떻게 지우지? 일단 갖다 놓으면 되나? 아, 된다. 그 다음에 아, 총알! 아니야, 라인! 어? 잠깐만! 이거 크기 어떻게 조정하지? 크기요, 크기! 드래그! 모디파이 스트레치! 어, 여기 있다! 아, 조금 해줘가지고, 그렇지! 돼지 코로 만들어버려! 딱! 딱 잡고! 아! 색깔도 바꿀 수 있어? 언니! 색깔을 바꿀 수 있다고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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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맨, 조금 연한 핑크맨. 됐다, 이 색깔! 짜잔! 어! 왜 안 바뀌죠? 어, 됐다! 요것도! 색깔 바꿔주세요. 아니 색깔 바꿔주세요. 어, 이것도 조절할 수 있네? 돼지 여기도 몸통도 조금 크게 못 늘리나? 색깔 핑크색으로 해주세요. 색깔을 똑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일단 코 일로 와봐. 아, 못 움직이는구나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다시 드래그로 바꾸고, 얘를 꼬리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여기다 코를 딱 붙여주면, 야스, 돼지 코 꿀꿀꿀꿀 꾸르륵 꿀꿀꿀 꿀꿀꿀꿀. 여러분, 돼지요, 돼지라고요. 야, 안에도 색칠할 수 있나? 안에는 색칠 못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돼지 한 마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라인 쉐이프 트라이앵글. 그렇지, 삼각형이 필요해요. 삼각형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두 개로 돼지 귀,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사다리. 라인 점은 없네. 점은 없이 할게요. 너무 자세하게 하려면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돼지기 해가지고 움직여. 아, 움직이는 건 좀 나중에 움직이고. 그렇지, 일단 핑크색으로 먼저 바꿔줘야지. 핑크 색깔이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어, 맞아 우리 몸에 모든 색깔들이 다 같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가지고 딱 붙여주고 딱 돌려서 돼지기 돼지기 우리 꿀꿀이 나가신다. 됐다, 완성. 두 번째 장면, 돼지가 걷는 장면. 짜작 따닥. 조금씩 움직여야 되나? 짜작. 잠깐만, 돼지가 어떻게 움직이지? 일단은 네 발로 움직일 때는요, 잠깐만 제가 직접 네 발로 한번 걸어볼게요. 오케이. 앞발과 뒷발이 움직여야 돼. 너 가만있어 봐, 너 가만있어. 얘는 가만있고. 아! 가만있어야 되는데 뒤로 가기. 아! 아! 아, 광고! 아!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여기랑 요 다리랑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고, 다음 장면! 허허이! 요 다리가 조금 더 나가고, 요 다리가 조금 더 나오고, 그렇지!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요 다리가 조금 더 나오고, 조금 움직였나? 요 다리가 조금 움직이고, 다음 장면!
요 다리가 좀 더 움직이고 요 다리가 좀 더 움직이고 몸이 살짝 앞으로 아! 아! 아 여기가 전부 다 움직여버리면 안 되는데 곤란한디요. 일단은 전부 다 조금씩 움직여. 그렇지. 아 앞으로 가는 거는 힘들구만. 앞으로 가는 장면이 힘든 거구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요 점점 걸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변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변신을 하냐고요? 점점 일어서는 거예요. 바로 사람처럼 변신해버리는 것이죠. 대박임. 와아 앞으로 조금 나오면서 와 좀 더 일어나면서 와 귀도 좀 더 다시 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달아주고 귀도 일로 해주고 코도 이렇게 와주고 아이 코도 이렇게 올라와주고 한 번 더 또 올라 와 와 아이 귀찮아졌다. 이제 갑자기 훅훅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와 팔도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와 다리도 살짝 뒤로 벌어지면서 귀도 딱 올라와 주면서 너무 갑자기 훅훅 변하는 건가? 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 맞아. 다음 이제 완벽하게 몸을 일으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와 언제 쓰지? 아유 허리야. 거의 다 썼어요 여러분.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아 이거 말고 봐봐. 우와 코 이렇게 하고 팔 슬슬 내려가고 우와 이제 허리 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의자 붙여 짝 올라 짝 코 일로와 짝 와 팔 내려가고 와 한 번 더 와 섰다 이제 사람으로 변신하는 일만 남았어요. 귀를 뜯어내야지. 아 뜯어낸다니 귀를 떼야지. 귀를 떼고 코도 떼야지. 와 이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귀와 코를 떼는 걸로 가는 거예요. 머리가 좀 삐뚤어졌다. 머리를 좀 세우고 우와 코도 앞으로 오고 와 코로 향해서 손이 가고 있고 여기는 귀를 향해서 손이 가고 있고 다음 장면 보시죠. 아 귀가 이미 떨어졌다 그러네. 다시 또 붙여주고 이쪽으로 온 다음에 코를 향해서 턱 귀를 향해서 턱 가는 것이요. 손이 가고 있어요. 코랑 귀를 떼러 가거든요. 우와 탁 잡았고 얘도 딱 이렇게 올라가지고 딱 가고 우와 더 올라가 쫙 하고 여기도 탁 잡아서 얘는 이제 우와 떼고 있는 것이요. 코가 따라오는 것이요. 우와 코 떼버렸구요. 코 거의 다 떼구요. 딱 해가지고 딱 떼버리고 귀도 딱 와가지고 탁 잡아버렸고 이제 귀도 떼야지. 귀도 우와 내려오면 얘도 따라서 내려오고 코는 이제 버려야지. 코를 버려야지. 샥 코를 탁 버려가지고 코는요 이제 여기로 이제 날아가고 있고 귀도 이제 탁 떼가지고 우와 귀도 딱 떨어졌어. 그 다음에 반대쪽 귀도 떼야지. 고개를 이제 딱 올리면서 귀를 이쪽으로 내리면서 발을 딱 올리면서 우와 이거는 갖다가 집어 던지면서 이거는 좀 더 올라가면서 팔이 짧은 것 같은데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코도 좀 더 날아가고 짝 으아 갖다 버려 하면서 이거를 샥 하면서 샥 날아가는 것이고 얘도 촉 날아가는 것이고 얘는 탁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탁 잡히려고 말랑하는데 여기서 이제 탁 잡아가지고 우와 탁 잡았고 요거는 탁 이제 뜯어가지고 얼른 내려와가지고 딱 빼면서 이제 인간이 되어버리는 아주 인간 진화의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돼지에서 사람으로 변신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역사적인 놀라운 순간을 보고 계신 겁니다. 샥 해가지고 땅바닥에 탁 던져버리면 여기 딱 떨어지고 여기도 탁 떨어지고 있고 귀도 탁 굴러가지고 떼굴 얘도 딱 굴러가지고 이렇게 탁 슉 날아가고 떼굴 팔도 이제 딱 내려가지고 내가 바로 피그다 하면서 양발로 딱 땅을 딛고서가지고 척추를 세우면서 허리에 요거를 딱 짚으면서
이제 곧 세계를 정복해버릴 것이다 하고 양팔을 허리에 쥐고 허리를 꺾은 채 웃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쩌적 쩌적. 자, 이거 한번 저장해놓고 세이브 미디어하고 안녕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고! 다치다 하면서 코 떼버리고 귀 떼버리고 와 완벽 그 자체 여스맨.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기 쓸 수가. 다음 추가를 해보자. 이제 무기를 쉴드 아니야 쉴드 말고 이거 버려 무기 뭔가 재밌는 게 있나? 피규어 말고 쉐이프 말고 미사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아 잠깐만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다음 걸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넘어가서 하늘에서 미사일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하니까 얘가 살짝 고개를 돌려가지고 오 저게 뭐지 하고 보기 시작하는데 휴 일로 와봐요. 어 왜 안 잡혀. 안 잡혀. 여러분 이거 안 잡혀요. 어떻게 하지 뒤로 가야 되는데 다시 만들자. 이거 위를 못 잡으면 못 잡네. 위를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냥 저건요 박아두자. 아 이거 없애고 싶은데 너무 그런데 뒤로 돌아가자.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 여기를요 페이지를 지워야겠어요. 페이지를 지운다 됐다. 여기서 다시 할게요. 좀 미사일이 안 잡혀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일로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화면 밖으로 날아가는 거야. 아니야 여기다 두자. 그 다음에 미사일이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니 저게 뭐지 하고 딱 쳐다봤는데 뾰 미사일이라고 깜짝 놀라면서 화들짝 다리도 놀라면서 점프를 펄쩍 뛰면서 으아 푸 또 떨어지는데 으아 도망쳐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다리를 들고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이게 꽝 터지면서 빠바 하하하하하 코르마 나 살려라 으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꽝 터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터뜨리냐. 빠바바바바바바방 이거 지우면은 없어지려나? 하고 여기다가 그림으로 커브 빵 폭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빵 하나 같다는 안 되는데 막 엄청 많이 생겨야 되는데 라인 내가 조절할 수 있나 라인? 모디피로 가면은 조절할 수 있긴 한데 아 이렇게 되니까 너무 귀찮아지네. 그냥 폭발은요 커다란 원으로 하도록 하죠. 맞아 서클 빵 으아 살려줘 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으아 여기서 잠깐만요 이거 색깔 바꿔줘야 되는데 모디피로 바꿔가지고 색깔을 폭발은 빨강색이 좋은가? 빨강색 우와 빠바바바바바바바박 하면서 바뀌었니 친구야? 됐다. 다음 장면 이게 원이
와, 커지기 시작하면서 얘는 으아 살려줘 땅바닥에 바로 엎드리려고 하는데 으아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잠깐만요 여기서 또 이제 구사일생으로 쉴드가 방패가 하늘에서 방패가 부앙 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와 이게 손이 많이 가네. 부앙 터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방패가 슉 떨어져가지고 아 이 방패는 무슨 색으로 하지? 방패는 초록색으로 하자. 자연의 수호자 같은 느낌으로 초록색으로 하고 퓨욱 딱 떨어지면서 으아 살려줘 하는데 방패가 딱 떨어지고 폭발도 막 커질라 그러는데 방패가 막아줘가지고 꽝 살 수 있었다 뭐 그런 아주 이야기가 되겠죠. 꽝꽝 으아 으아 꽝꽝 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꽝꽝 꽝꽝 꽝 하면서 이제 뿅 하고 사라져버렸어. 뿅 하고 사라져버리고 아니 일로와봐 일어나봐 아니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니 저 방패는 뭐지? 아니 이 방패가 나를 살려줬어 하면서 방패를 양손으로 들어 버리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이건 방패가 아니라 바로 500원짜리 동전이었던 것이었다. 서클로 바꿔가지고 아니 주웠더니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었어요. 500원짜리 동전은 노란색 쇽쇽 황금 동전이었던 것이었다. 안에 색칠은 못하나? 아니 머리가 커지면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었구나 하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네. 끝! 끝이요. 돼지부터 진화해가지고 아주 기다란 이야기가 되었었네요. 우와 일어났다가 코 떼버리고 귀 떼버리고 인간으로 진화를 했는데 하늘에서 미사일이 푹 떨어진대. 으아 방패가 딱 막아주고 딱 방패를 주웠더니 500원짜리! 여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오, 굉장히 뭔가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지네요. 대충 만들었는데도 아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져요. 와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네요. 스틱파이터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만들어서 한번 그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스틱 파이터였어요. 그럼 안녕. 재밌었어요?